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현금을 꾸준히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좋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가 저의 이런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고 싶은 리치투게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15년 정도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현금 흐름의 시작점은 매출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는 탑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영문기사를 보면 탑라인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출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은 제 기억이 맞다면 매년 성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에 맞추어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매출과 순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양호한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현금 흐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 전환율이 47%, 45% 수준으로 일정하고 양호합니다. 반대로 보면 캐펙스가 꾸준히 50% 이상인 건데요. 투자 성향의 차이지만 어쨌든 간에 번 돈의 반을 캐펙스에 쓰는 게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ROE를 보던지 아니면 길다면 IRR을 봐서 투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랜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일정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합니다. 돈을 쓰지만 불확실성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캐펙스가 일정하게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번 기회에 ROI와 IRR 용어 정리 한번 해보면요. ROI는 Return on Investment, IRR은 Internal Rate of Return의 약어입니다. 둘 다 Retur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ROI, IRR 모두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현금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냐, 안 하냐입니다. 반영한 게 IRR, 안한게 ROI입니다. 그래서 ROI가 훨씬 쉽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덜 걸립니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현금 디스카운트를 반드시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IRR을 씁니다. 예컨대 투자금이 10억, 연간 이익이 1억이라고 하면 ROI는 10%인 거고요. 10억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라서 페이백은 1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RR은 이보다 복잡한데요. 10년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면 1년차, 2년차 이렇게 10년차까지 각기에 들어가는 투자와 나오는 이익을 계산하고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캐시로 디스카운트 해준 다음에 리턴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년 2% 인플레로 인해 현금이 매년 2%씩 밸류가 줄어들면 1년차 현금은 100% 반영, 2년차 현금은 98%, 10년차에 벌어들이는 현금은 20% 감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몇몇 과정들은 인재 파이낸스 부서에서 주고요.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과정들을 집어넣고 IRR을 돌립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계산 자체가 엑셀도 있고 하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필요한 과정들을 잘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빨리 계산해보고 싶다 할때 간단하게 ROI를 써서 아, 이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대략 1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떠했을까요? 장기 성과는 인덱스를 상회하고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배당금까지 합하면 대략적으로 연 12%에서 14% 정도의 게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기도 하고 해서 이 투자로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전혀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은 제조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제조기업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그래도 기본은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중반부터는 서비스업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전환 비용이 있거나 워런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소위 회자가 있어서 제조기업 이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같은 기업이 그 예일 텐데요. 서비스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매출의 20% 이상이 앱스토어 등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비용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2015년에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등에서 구글 수트로 바꿨는데요. 돌이켜보면 근 3년은 정착 기간을 걸쳤던 것 같습니다. 마소에는 파워BI도 있는데요. BI에 있는 모든 대시보드들을 태블러나 구글 애널리틱스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악몽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심했던 경험은 바로 ERP를 바꿨을 때입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 힐입니다. 저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들이 전환 비용이 높거나 아니면 전환이 불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방부에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국방연구원에서 자체 개발로 방향을 돌렸었는데요. 최근 소식을 보면 팔란티어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팔란티어로 컴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3년 계약 정도로 하니까 아마 대부분이 계약 갱신 기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팔란티어는 제조업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유형에 속합니다. 현금을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의 손익 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탑라인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순손실을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손실폭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이미 양수이고요. 인여현금 흐름은 거의 영업현금 흐름과 대동소이합니다. 전환율로 보면 96%, 83%입니다. 캐펙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매출과 이익이 담보만 된다면 캐펙스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처럼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팔란티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